우리 신어머니 영상을 그몇년 동안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찾아뵐 용기는 없었어요, 사실상. 네, 반갑습니다. 여기에는 어떻게 앉아 계신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이번에 우리 눈꽃마녀 신어머니 막내 신딸로 들어오게 된 이윤서라고 합니다. 근데 아직 신굿은 안 했고 이제 돌아오는 29일 날 신굿을 앞두고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신굿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볼게요.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건 이제 한 3, 4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고 우리 신어머니 영상을 그 몇 년 동안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찾아뵐 용기는 없었어요, 사실상. 그리고 사정도 안 됐었고. 근데 이번에는 되게 뭔가 코앞에 두고 있는 그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, 사실상. 이번에 뭔가 얼마 시간이 없는 그 느낌 때문에 사실 진짜 덜컥 예약을 잡고 주변 사람한테 뭐 엄마한테도 뭐 지인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찾아뵀죠. 이제 무당이 되는 거는 며칠 있다가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어떤 각오?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엄마 만나기 전부터 웃기긴 하지만 막 허공에 대고 신령님 보고 계세요? 전 이런 만신이 되고 싶어요.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. 그러니까 어떻게? 어떤 만신? 정말 우리 엄마, 우리 신어머니처럼 진짜 아무나 흔히들 갖고 계신 능력이 아니잖아요. 그렇게 어떤 영적인 존재를 그냥 내 자유 자체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능력. 그리고 진짜 좋은 일 많이 그냥 무료 퇴마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했으니까. 근데 나도 이렇게 능력을 갖춘 제자가 돼서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었고 이제 그런 분을 내가 신엄마랑 맞았잖아. 그러니까 진짜 무서울 게 없죠, 사실이지. 열심히 하실 자신 있습니까? 넘쳐요. 자,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시게 됐어요. 네, 스토리에 대해서와 이 의지, 강한 의지에 대해서. 그러면 이제 촬영을 하면서 간혹간혹씩 조금씩 비춰주실 것 같은데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시면. 뭐 사실 아직 신굿하기 전인 입장인지라 뭐 선입견 있게 바라보실 순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어머니가 쪼물딱쪼물딱 저를 잘 만들어가는 과정을 예쁜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여기서는요 제가 저만의 욕심을 채우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감함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. 간단하게 2021년 하반기 남은 이 기간 동안 운이 좀 좋을 것 같다는 나이대 혹은 띠 하나만 짚어주시면 운이 좋을 것 같다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풀리겠다 하는 그렇죠. 잔나비띠 30살. 이제 조금 막혀있던 형국이었다면 올 수전 하반기부터 음력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조금씩 열려가는 문을 막겠구나 하는. 그렇다고 또 엄청 이제 막 대운이 열리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숨통이 트여 가시겠구나 하시는 분들.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느끼시는 30살 원숭이띠 분들이 계신다면 오 맞아! 속으로만 그러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